제가 이 선배 맞긴 맞습니다. 근데 나이 좀 먹은 선배라 회복담 하는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회복담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회복담이 여러분들 건강 회복하시는데 도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나간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생활 한 6년쯤 돼서 시작하고 있었던 생업이 주유소, 자동차 정비, 자동차 부속품, 자동차 견인 이 네 개 부서로 되어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체였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는 다소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엔 전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한 9년 가까이 될 무렵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잠을 자다가 피를 토하게 되면서 전신이 어지럽고 온몸이 땀이 젖는 그런 건강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호송돼 가서 두 차례 걸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위암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처음 듣는 그 암이라는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이라서 이 의사가 도대체 다른 병실 차트를 잘못 가져와서 나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내 이름이 광명팍이다 그러니까 맞대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이 걸리는 그런 병인 걸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건강에 자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암에 걸린다는 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애처롭고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의 이야기가 그러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머릿속이 부어지면서 천길 벼랑길 위를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홈차 걸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저 경우는 암이 위장 내에서 자라면서 혈관을 쳐서 과다출혈로 저혈압이 됐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는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약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술하는 쪽으로 그래도 가나쁜 희망을 제가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 날이에요. 수술 의사를 영어로 서전 닥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서전 닥터가 해진차 저희 방에 와선 저희한테 수술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 골프공만한 암이 위와 식도 경계 부위에 있어서 식도를 한 10여 cm 자르고 위장도 위에서부터 거의 85 내지 87%를 잘라냈다. 그러고는 위 밖에도 비장에도 암이 있어서 비장도 잘라내고 췌장 꼬리 부분에 암이 있어서 췌장도 절반 이상 자르는 그런 수술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의사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병원과 의사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정신력으로 이 병을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저를 굴라 행운을 빈다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병원과 의사가 저에게서 손을 떼겠다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도 별로 희망을 한것 그렇는데 다가와지 않는 이 무슨 암. 그렇잖아요. 내 암이라고는 어떻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데 결국 내가 이러다가 나는 죽는구나. 이러한 정도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수술하고 한 2주가 지나서 제가 집으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문병을 와요. 근데 그 가운데 전혀 모르는 낯선 분두 사람이 제가 사는 도시에서 한 1100km 떨어진 다른 주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이분의 지인이 제가 사는 이 도시에 사업차 왔다가 소문을 듣고 자기들한테 전해줘서 지금 자기들이 14시간을 운전하고 오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님이 LA에서 건강 강의 한 것을, 녹음한 것을 한 테이프, 한 세트를 저한테 전해주면서 건강 회복하는데 도움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문병 오는 사람마다, 문병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전해주는 민간요법, 에? 누구는 이걸 먹어서 나았다더라, 저걸 먹어서 나았다더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기에 제가 이렇게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이 테이프가 저 건강 회복하는데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 생각할 그런 경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실 한쪽 귀퉁이에다가 그냥 밀쳐놨어요. 그러고 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거실에 아침에 나왔다가 다할 일을 끝나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누워야 되겠다 하고는 일어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 누가 나를 볼까? 그러고는 고개를 무심코 이렇게 돌리는데 소파 밑에 있던 이 테이프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하다 하고는 방에 돌고 들어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어리벙벙했는데 제가 그 나이에 먹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병이란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이 사랑으로 즐거워지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병든 몸을 몸 스스로가 치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건강에 관한 책도 읽었고, 건강만은 그래도 자신을 갖고 살았는데, 속으로 몸이 썩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몸에 좋다면은, 건강에 좋다면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지난 이 과거가 너무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미치도록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육식 위주로 했던 식생활을 바꾸고, 채식으로 완전 바꾸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일단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수술을 알버타, 캐나다 북쪽 지방에 알버타라는
주가 있어요. 그 주에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알버타 이 주법은 물론 다른 주도 주법이 있지만은 조금씩 주법이 다르래요. 알버타 주법은 암 환자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어느 병원이나 가서 수술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암 방사능 치료, 이걸 화학치료라 그러는데, 이 치료는 주정부가 딱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 치료 행위를.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제 자신도 그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병원 치료만 갖고는, 병원 치료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화학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될 그런 처지예요. 근데 제가 퇴원하고 3주가 되는 어느 날 예정된 병원으로 제가 이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1주간 검사를 받고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날 아침에 두 분의 의사하고 이제하고 대화인데, 이분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항암 방사능 치료를 연속해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항암이면 항암이고 방사능이면 방사능이지 왜 그 겹쳐서 받아야 되느냐,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임파와 간에 아직도 암이 있대요. 전이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문득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 이웃에 한국분 두 분이, 한국분 한 분은 나이가 38살, 한 분은 54살쯤 된 두 남자분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다 난 것처럼 좋아하던 분들이 한 10여 개월 지나면서 다시 또 재활이 돼서 병원에 가서 항암 방사능 치료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미라처럼 말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래도 수술하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항암 병원 치료만 갖고는 회복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암 방사능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6개월 또는 1년 연장한다고 해서 제가 정신적인 불안과 육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간병하는 가족들입니다. 병원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미라처럼 말라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가족을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거기다가 현대의학도 자기들이 치료의 한계를 저희한테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마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구 박사님 테이프에서 제가 한 가닥 빛을 보았습니다. 뉴 스타트대로 하면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 발의 토끼를 잡으려고 내가 허둥거릴 것이 아니라 한 발이만이라도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토끼가 한 발이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발을 잡으려니까 안 되니까 제가 한 발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항암 치료를 거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뉴스타트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의사들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가족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 가부간을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겠다. 이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항암 방사능 치료를 화학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네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네가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3주 집에 요양을 하면서 참 무척 어려운 고통에 시달렸는데, 수술을 할 때 이 식도를 10cm 자르면서 대신 만든 음식 통로가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침도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이 우리 사람들은 식도와 이 위 경계 부위에 위문 관략근이라는 위문이 있어요.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는 이 위문이 있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엎드린다든지 구부리도 먹었던 음식물들이 쉽게 역류를 하지 아니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내고 만든 음식 통로를 아주 좁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게 뭐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도 넘어가질 않고, 그래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느라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서 견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또 5일 동안 재검사를 받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지나다 보니까 저 몸이 제가 체력이 막 바닥입니다. 완전. 그래서 그두분 의사들을 보고 내가 당신네들의 화학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면은 그때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한 3, 4주만 체력 보강을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래. 우리 병원에 네가 한 1주고 2주고 있으면은 우리가 당신의 그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단짝 입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치료를 당신이 받지 아니하면은 타이밍을 놓치면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아서 뭐 구실을 댈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 사업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기 내 동료들, 일하는 동료들인데 내가 없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내가 올 테니까 한 열흘만 가자. 이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래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수는 없다. 현품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무거운 장비를 여기까지 옮겨올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한 일주만이라도 나갔다 오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하루 반을 허락을 받았어요. 하루 반을 허락을 받고 병원 문 앞을 나오는데, 여러분 참 에드먼턴이라는 카나다는 공기가 비교적 참 깨끗한 나라입니다. 에드먼턴이라는 그 도시의 그 여름 하늘 참 맑고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온 내 눈에는 잿가루를 뿌린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막상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무척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또 부닥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 가족이에요. 저집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병원 치료를 거절하느냐. 근데 내가 그런 표정은 처녀 때도 못 봤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그런 표정을 못 봤는데,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왜 병원 치료를 거절하느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이 네 생명은 네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제가 애가 셋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둘을 하고 애가 셋 딸인 애가 셋이 있었는데,
저 애들 셋 다리고 내가 이 역당에서 내 혼자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없을 때의 그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꼬여 들어오면서 저도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달래고,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5시까지 병원 들어오라.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안 들어오면 앰뷸런스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간다 이거, 잡으러 오겠다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나는 게, 아무도 어느 날 그런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수술해 준 의사 서전 닥터예요. 그래서 서전 닥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하니까 이분이 그날 자기 마침 비번이래요. 비번인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암센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기서는 임파와 간에 암이 있고 지금 항암방사능 치료를 연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의사가 사방 이 벽면이 있는데 이 벽면 속에 쥐가 여러 발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 쥐를 잡기 위해서 대형 그 압축 한 마로 가지고 앞벽을 치고 옆벽을 치고 뒷벽을 치고 이래서 사방벽을 다 치게 되면 결국은 쥐는 잡게 될지 몰라도 사방벽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들었던 한국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권을 다 태운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항암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환자 본인이 결정해라. 당신 생명은 당신이 지키고 당신이 보호해야지 다른 사람이 지킬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항암치료 받고 안 받고는 다른 사람이 하라 하지 말았는데 끌려다니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멍청이가 하는 짓이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묻자 이러니까 뭐냐 이게. 당신이 나가두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대요. 자기는 절대로 이런 치료를 안 하고 그리고 이 항암 방사능 치료는 대단히 무서운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저는 항암 방사능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암 방사능의 장단점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수술할 때 식도와 위를 자르고 할 때 이거 담습관을 소장 아래로 내리보내는 이동 수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암이 위 안방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수술 하더라도 얼마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한다 이게. 재발하니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담석관 이동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막 이 담석관이 식도 바로 밑에 연결된 채로 이렇게 봉합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담즙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사람을 애를 먹이는데 담즙하고 위산하고 제가 다 두 개 다 경험을 해봐서 잘 알아요. 담즙은 가슴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따갑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누울 수도 없어요. 드러누우면은 이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러니까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잡니다. 앉아서 자더라도 하루 저녁에 보통 3번 내지 4번 잠을 깨게 되고 그럴 때마다
5분, 10분 물 마시면서 안정을 취하느라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월이 한 22개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뭐 분노 조절 장애, 그 위에 뭐 별의별 병까지 겹쳐서 제가 이 성격에 뭐 이렇게 저 자신이 제대로 뭐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성격의 변화를 주는데 예민하고 날카롭고 막 강박해져 가지고 이러니까 온 가족이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죄로 간병하면서 고생하는 죄집 사람, 뭐 이 사람 내 눈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내 눈에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강박한 성격을 절제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둘이다가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래요. 저보다가 한 5, 6년 앞서서 제가 그 벤쿠버 살때 수술을 받았는데 천식으로 이런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생긴 이 폐질환 때문에 이분이 한쪽 배를 3분의 1을 잘라내세요. 잘라낸 게 둘 다 건강한 체질은 아니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스트레스를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사의 처방을 제가 듣고 제가 우리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람은 우리 집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와서 집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하고 내하고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잘못하면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냐. 그리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병든 남편 두고 집 떠났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이러는 거를 제가 맨날 며칠을 두고 설득을 하고 달래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 겨우 조금 합의를 봤습니다. 자기가 내가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만 있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불은 껐어요. 껐는데 그동안에 내 몸만 생각했지 가족들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가족 관계가 막 파경에 이른 겁니다. 파경에 이른데 저도 이 담즙을 중화시키는 약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먹었고, 그 수술을 좀 했으면, 담즙간 이동하는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암이 곧 재발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수술로 인해서 투병하는데, 그렇게 면역을 약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곧 재발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자 이렇게 된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식도 근육이 헐었던 식도 근육이 이게 바로 아물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으니까 이거 음식을 내리보내는 그 기능이 완전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음식 통로를 배 밖에서 만들어야 돼요. 배 밖에서 만드는데 제가 뉴저지에서 한국 여자분이 젊은 분이 배 밖으로 음식 통로를 만들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래서 제가 원해서 자청을 해서 담석관 이동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그 뒤부터 바로 누워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됐지만은 그동안 내 몸만 생각했지 가족들의 그런 전혀 안부는 전혀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그래 어려운 파경에 지른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제 주위에서 열심히 도와주던 한 친구가 그때 마침 미국 캘리포니아 위마라는 곳에서 이상구 박사님이 한국 사람을 위한 뉴스타트 요양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데 자기 부인도 가니까 너도 한번 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뭇거림 없이 그냥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다른 거기서 그 분위기에서 제가 또 다른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제가 깨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렇게 우울했던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주위의 여러 사람들, 특히 봉사자들 그 감동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요양 프로그램 3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제 집사람 표정없이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양손을 쥐고 무릎을 꿇고 내 지난날 잘못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눈을 크게 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그 참 표정이 너무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표정 같았어요. 그거 아주 그런 건 제가 지금도 아직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수술 의사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일이 좀 있고 이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얼마나 살겠느냐 하니까 이분이 여러 차례 내가 부탁을 하니까 통계학적으로 4개월이라고 그래. 4개월. 그리고 제가 병원 옮겨간 토론토에 있는 써니브룩 대학병원에서는 6개월에서 8개월을 살기가 힘든다. 그 당시 현대의학이 4개월에서 8개월밖에 못 산다는 생명이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요양 프로그램에서 깨우친 용서와 사랑, 그 진리를 제가 이 병든 한우들에게 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이제 오늘 3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뉴스타트는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켜 주었고 뉴스타트는 파경에 이른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고 뉴스타트는 제게 신앙의 진리를 깨우치게 해줬습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31년 넘도록 뉴스타트 하면서 깨우친 아주 중요한 진리, 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3분에서 5분만 좀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나를 변화되게 하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말씀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무거운 짐이 뭐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벗어놓아야 하느냐입니다. 예. 우리는 이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생기,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걱정, 근심, 미움, 분노, 정오.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있어요. 이것을 내가 벗어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기준에 맞추면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맞추어가는 베풀어가는 삶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생긴 병을 약으로 치료하고 치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 때문에 생긴 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약도 이 세상에 누구도 못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사도 무거운 짐 때문에 생긴 병은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생활 습관, 이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나 바른 생활,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무거운 짐만 내려놓기만 하면 몸이 몸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진리고 이상구 박사님 강의 말씀의 핵심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몸을 치유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12년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위해서 38년 동안 온몸에 근육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베데스다의 환자를 직접 찾아와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엔돌핀보다도 수백 배나 강한 타이로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병든 인간의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그걸 하나님이 우리인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뉴스타트에도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여러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대표적인 사람 몇 분만 소개를 내가 할게요. 부산에 살고 있는 송영빈 씨, 폐암 환자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분은 수술도 안 되고 화학 치료도 안 되는 분이에요. 방사능도 할 수도 없고. 그 딸이 대학병원 암센터의 간호사예요. 아버지를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수술도 안 되고 항암 방사능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 딸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외동 딸 하나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김성욱 씨. 지금 에드먼턴 옛날에 내가 살던 도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간암 환자입니다.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할 수도 없고 다만 이식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어떤 분이냐? 간 이식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월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 졸이면서. 그런데 밤 2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이 나타났다. 간이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밤시간으로선 상당한 2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겠다. 헬리콥터. 이걸 보낼 테니까 오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자다가 일어나서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끝내 노. 그 의사가 정말이냐 정말 확답을 하고 이분들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공통점이 뭐냐, 수술할 수도 없으면서도 살아도 4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런데 이 두 분 다가 한 분은 테이블 듣고 한 분은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왔어. 그래갖고 여기서 몇 분 교육을 받고는 깨끗이 다 나은 분들이 두 분 다가 깨끗이 지금도 여러분 그분 그런 분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상구 박사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회복담 이야기 그분도 송영빈 씨 김성욱 씨 그러고 18일 날 여기 되면은 남은 자씨 육종암이에요. 전신이 안팎으로 전부 다 암이에요. 병원에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다. 이분도 이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분입니다. 하는 여러분, 여기는요, 여기는 암을 치유해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처럼, 이과대학처럼 어수를 배우고 트레이닝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병든 인간의 몸을 어떻게 할 때 치유가 되는지를 그 지혜를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자신이 변화된 생활을 하면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 하면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이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 생각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결국은 내 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해 보십시오. 이건 돈도 가는 거 아니고 믿자 본제입니다. Why not?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용기 내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내년에 제가 한국에 왔다가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번 불러볼 거예요. 찾아볼 거예요. 근데 한 분도 계시지 않으면 내 그 사람 계시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욕을 할 겁니다. 잘 죽었다고. 여러분 용기 내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